말리는 소리 되게 안 좋은 거지. 통을 살려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보면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 손이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데 얘 손바닥이 이렇게 밑을 보고 있어야 돼. 밑에와 바깥쪽을 보면서 회전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말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손이 같이 말려서 돼요. 같이 편안하게. 아 그리고 제가 이 선수를 알아요. 저 코치할 때 상대팀이었는데 되게 잘 던지는 팔꿈치로 지금도 살짝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눈에 보이시나요? 손 말고 안 말고가? 안 보여요. 이 손목을 보면 돼요. 손목이 이렇게 말렸을 때와 이렇게 퍼졌을 때 이렇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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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돼요. 그래야 내 탑에도 빨리 도달해서 우리가 방해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체중이 문제예요. 체중. 여기서 얘가 넘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사선의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회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좌우가 후반에 조금 더 눌러주듯이 약간 내가 본인 생각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가슴이 앞으로 쭉 쭉. 더 집어. 안 들어가. 그렇지. 아무튼 뭐 고생했습니다. 되게 프로선수라서 제가 뭐 감히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만 좀 하면 충분히 이상한. 일본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생각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지금 방금 김민범 선수 채팅을 네. 하셨는데 어떻게 어떠신가요? 오랜만에 받아본 프로의 공 아니십니까? 야, 이 그 느낌이 손맛이. 아 손맛이 네. 나니까. 예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. 네. 최근에 마지막으로 프로의 공을 받아본 게 언제십니까? 한 2년 되셨나요? 2년 넘었던 것 같아요. 2년 넘은 것 같습니까? 네. 그 정민우 코치님은 그 많은 프로의 선수들의 공을 많이 받아왔잖아요. 네. 지금 이 김민범 선수의 공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? 이제 회전수 RPM이라고 많이 하는데 회전수도 괜찮고 네. 그리고 이제 그림을 공이 날라올 때 포수가 보기에는 네. 날라오는 그 그림이 보입니다. 네. 공 궤적이 그 궤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아까 그 김동민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발이 조금 늦어서 네. 벌어지는 경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, 좀 보시면은 네. 프로에서 네,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뭐 다른 거를 뭐 굳이 좀 한번 자문을 프로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지금 8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. 뭐 자문을 좀 해주신다면은 눈치 안 보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 그리고 부상 조심하셔야 돼요. 부상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부상이 제일 큰, 네, 제일 큰, 제일 안 좋은 네,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상 조심하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네, 김민범 선수에게 한마디 그 프로 생활을 하는데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은? 네. 멘탈입니다. 프로는 멘탈, 멘탈 싸움이니까 멘탈 잘 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